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 영원한 언약.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두려운 바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장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나들에게 한 마음과 한 힘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약속, 언약, 말씀 이런 것들이죠.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런 인생이죠. 야곱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취하는,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얻어내는, 빼앗아내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런 곤고한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험한 세상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루고 내가 수고하여 때때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어느 날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취하고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인생이구나. 놀라운 전환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인생은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인생은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주지 않으려는 것들을 빼앗아 오려니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불의함이 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인생은 받는 자들이구나. 거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스의 말씀도 놀라운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 중에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거든요. 어떨까요?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거란 사실을 소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이 당연히 맞지, 예레미야 말을 따라야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되돌려 보면 오늘 내가 사는 삶의 현실은 나라는 흔적처럼 사라졌고 모든 사람은 종살이를 하는 이때에 70년 후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소망을 가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조건들에 매여 살기 쉽지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바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도 한때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의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의 이름이 약속의 책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정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구하고 이루고 성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관점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채워주실까,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아멘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거든요.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야곱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보다 먼저 약속하신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저 행복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이 새벽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날마다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복을 주십니다. 꼭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3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보고 노여움과 분함과 분노로 너희들을 쫓아내었지만 이제 내가 돌아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켰다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마음을 돌이켰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복주기로 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복주기로 했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그러니까 우리를 복을 주시래. 오늘 이제 복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새벽 이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입술로 신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간구할 때 이제는 이 복이 누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켰어. 내가 그전에는 너희들에게 화를 내고 내가 노하고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너희들에게 잘해주리라. 어떤 게 느껴져요? 지금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마음 먹고 내가 잘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노함과 분함과 우리를 심판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복을 주시되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시면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을 잘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잘해줄까? 그래요. 그 전에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시면서 안타깝게 우리를 잘해주되 어떻게 잘해줄까? 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 할 때 아멘해. 그런 말이 느끼지 않아요? 아멘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너희들에게 화를 내고 노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희들을 쫓아내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시 다 모아들여서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리라.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은 너희들을 정말 잘할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을 정말 복되게 하겠다. 아멘. 이제부터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그의 백성을 복주고 복주고 복주며 잘되고 잘되며 잘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 힘껏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하리라. 이게 마음을 돌이킨 복입니다.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돌이켰어.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아프게 한 거 너무 마음이 후회되는구나.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 너희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며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이다. 한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한 번 하는 약속이 아니고 이 약속은 이제부터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세운다는 것. 이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복주고 복주며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한두 번만 우리를 도와주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결코 내가 변치 않고 너희들을 복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약속이다. 아멘! 나의 영원한 약속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나는 영원히 이것을 너희와 약속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새겨져서 하나님이 반드시 변치 않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십니다. 4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인색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아멘을 빨리 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되 막 아깝고 인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아, 우리도 얼마나 기뻐. 할렐루야. 복을 주는 게 막 하나님이 기뻐. 그 느껴지시죠? 빨리 느껴야 돼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 그건 뭡니까? 진심으로. 진심으로 주는 거. 인색하지 않게.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서 준다는 거예요. 그건 전심으로 주고 다 준다는 말이에요. 좋은 말할 때 아멘해서 이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되 기쁨으로 주인다. 그건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백성을 복되게 할까?
내가 뭘 주어야 내 백성을 복되게 할까? 기쁨으로 복을 주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복이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말씀이 너무 행복하죠? 나는 이런 말씀 하루 종일 전하고 싶어요.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까? 이것은 세상 사람의 방법이고, 이제 우리 약속의 백성들은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한테 이루어질까? 그리 사셔서 이제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만세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고 내일 이루어지고 날마다 이루어지고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되 모든 복을 주십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한두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아멘.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리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되 한두 가지만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릴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리라. 그냥 아멘만 해요, 여러분. 준다는 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 없이는 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참 사우디아라비아나 저렇게 원유가 나오는 나라들을 참 부러워했어요.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는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땅속에 기름이 묻혀 있어도 그것을 옮기려면 그것을 기름을 옮기는 파이프가 필요해요. 그죠? 통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듣고 이해를 해도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알아듣는 분들이 있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저렇게 되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아멘이죠?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묻혀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복을 묻어 두셨어요. 네, 그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관이 있어야 된다. 믿어야 누려집니다. 오늘도 그저 이 말씀이 아,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어지시면 믿음대로 될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셔. 내가 마음을 돌이켰어.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하겠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 지금부터라도 내가 너희를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기쁨으로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